어느 날 우리는 스위트 크리에이터들의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스쿠들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왜 지원했어? 여기 뭐 가는데? 나 꼬깔 것 없이 못 살잖아. 꼬깔 것 먹으려고 지원했지. 너 나 미션 제출했어? 응? 잠깐만. 아, 나야? 과자 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캠퍼스들이 떴길래. 아, 잠깐만, 저리가. 나 미션 해야 돼. 진짜 했어야지. 왜 지원했냐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야지. 오늘 일정 어떻게 되죠? 오늘 4시까지 롯데제과 대작물 제출, 6시에 팀에 있으십니다. 스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던데 너는 매력이 뭐야? 나보다 롯데제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게 내 매력이지. 아, 어쩌다 붙은 게 매력이 뭐래? 내가 그냥 뽑힌 거 같아? 실력이 되니까. 이 정도 센스 유머는 있으니까. 나? 이거 봐. 됐지? 스크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나는 과자. 진짜 많이 죽고 덕업일치라서 좋았어. 많이 죽긴 하지. 근데 진짜 많이 죽어. 그럼 넌 뭐가 좋았는데? 활동비 진짜 많이 주고 랜선의식 재밌었어. 아, 나 랜선의식 MC. 나 마케팅 특강도 좋았고 팀 활동도 재밌었어. 나 이제 나가볼게. 자, 그럼 시작할까요? 허리 피자. 스크 이기한테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아, 무슨 어색한 영상 편지야. 그러니까. 그래도 너가 먼저 말했으니까 너 먼저 해봐. 아, 근데 과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활동이야. 아, 매달 진짜 과자 많이 주거든. 진짜 많이 줘. 맞아. 아, 근데 얘처럼 빠순이 아니어도 괜찮아. 마케팅 관심 있으면 한번 지원해봐. 왜냐면 미션하면서 내 포폴도 채울 수 있고 우수자로 뽑히면 인센티브도 주거든. 아, 이 누나 그래서 인센티브 받았었어. 맞아. 나 같은 사람도 붙었거든 솔직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 자신감 있게 내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원해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까? 그래. 자, 그러면 안녕. 안녕. 컷, 수고했어.